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월 초에 개최되는 여신도 기도회에서 반주를 하고 주일날은 안내 사역을 맡은 이명순 권사입니다. 내 인생의 말씀은 시편 32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제가 처음 교회를 접한 것은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유치원 선생의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교회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피아노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예배 반주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앙이라는 개념도 없이 교회는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가대 반주를 계기로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꼈으며 동시에 또 살면서 회의적인 생각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과 육아 그리고 10여 년의 독일 생활 되돌아보니 압박감과 책임감으로 저의 마음은 어느새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불안함과 부담감에 저를 차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투를 하듯이 생활에 임했고 성과가 있어야 산다는 생각에 공부 끝내고 한국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하면서 마치 공부만 마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듯 생각했었죠. 귀국하니 그립던 고향, 가족의 환영은 잠시이고 막막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철퍼덕 방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길을 인도해 주십사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노라고요. 그동안 메말랐던 나의 심령과 더 이상 쓸 수 없는 허리, 모든 것이 주님 함께 하지 않고 주님 이름으로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시편 32편 특히 8절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나 제가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멀게만 느껴지는가 하며 원망도 하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심을 느끼면서 무한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주일날 초동의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초동의 넓은 잔디밭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평안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말씀 다음 순서자는 황혜진 집사를 추천합니다.